이 얼굴에 붉은 열꽃같이 여드름이 피었습니다. 혹시 영양제와 관련이 있나요? 하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염증이라고 하는 거, 예,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혈액검사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했던 내용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얼굴에 예,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 있습니다. 예, 이분은 예, 소염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먹고 있었고 피부과를 1년 동안 다녔고 병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와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비오유기소 영양제를 먹고요. 6주 정도 후에는 정상적인 이런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 얼굴이 변화되는 동안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면역세포를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염증이 심하게 있을 때는 이 그래뉴로사이트과 립구 그게 이69% 정도 나왔다. 그리고 얼굴이 더 심해지니까 76%가 나왔다. 정상 수치가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립구의 숫자가 늘어나면 염증이 심하게 발생한다. 영양제 잘 먹고 있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염증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오유기소를 먹고 있으면 이제 적정한 그 면역, 그다음에 영양 유지가 되는데요. 저기에 추가로 더한게 뭐냐면 비타민 B100입니다. B100짜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개 먹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분은 두 개를 먹었습니다. 물론 뭐한 개를 먹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두 개를 먹었다. 그 다음에 실리마린을 세 개를 먹었다. 어떤 거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리마린도 보통 한 개, 두개 하루에 그 정도 먹거든요. 근데 양이 좀 많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의 개수를 맞추어 먹어도 얼굴에 염증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분이다. 비오유기소만 먹고 있을 때는 몸속의 면역세포의 면역 능력이, 즉 활성도가 적당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올라간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먹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훨씬 증가합니다. 이 훨씬 증가하는 것 때문에 포도당 농도, 즉 혈당 농도가 떨어지는 건데요. 몸의 신진대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출되어지는 이 노폐물도 증가한다. 평소에 먹었던 비오유기소, 저거 때문에 백혈구의 활성도가 올라가 있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또 많이 발견해낸다. 그러니까는 저 얼굴에 염증이 일어난 원인은 기존의 몸에 들어와 있던 노폐물들, 그 다음에 몸의 세포 대사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발생되어진 노폐물의 양.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증가되어진 것은 사실은 분해를 해가지고 소변으로 쭉쭉 빼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생산되어지는 노폐물 양이 많아지고 배출되어지는 양보다 생기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해지면 면역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칸 부분인 얼굴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배에서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염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영양제를 먹고 나서부터 생기는 것은 전부 호전 반응의 일종인 면역 반응의 한계다. 영양제를 일단 끊었다가 괜찮아지면 조금씩 먹는 겁니다. 양을 좀 조절하면서 드시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뇨의 필수적인 영양제,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키고 이것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주죠.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혈관으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식이섬유질이고요. 그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이다. 그다음에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고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데 필요한 영양제, 마그네슘이다. 그 다음에 혈중의 당 농도 조절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즉,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그 조절을 해주는데 관여하는 호르몬,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키토산이다.
그다음에 세포에 포도당이 진입을 한 뒤에 분해되어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영양물질 마그네슘. 그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비타민C. 비타민C를 먹어도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이유는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져서 배출되어지는데 이 과정에 소금이 세포에 적당량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 전체의 대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비타민 B 이것도 드시는 게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원료가 되어지는 것이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을 섭취를 잘 해주면 훨씬 더당 대사가 잘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왜안 좋냐? 혈중에 포도당이 돌아 다니면 혈관벽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는 혈액이 엄청 많이 지나가지고, 그죠? 지나가는데 그게 자꾸 결합을 해서 달라붙는다. 그게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혈관을 막아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진다. 혈관이 좀큰 데는 사실, 예, 좀 붙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작은 곳에, 즉, 눈, 신장, 발끝, 모세혈관, 이런 데는 혈관이 굉장히 가늘고요, 지나가다가 혈관벽에 붙어버리게 되면 이 혈관벽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비가역적인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굳어버린다. 이래서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장도 문제가 생기고 눈이 문제가 생기고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중에 당 농도가 높으면 안 된다. 낮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양제와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좋다. 염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염분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혈당을 잡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키토산, 마그네슘, 비타민C. 네,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염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된다.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포도당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잘 챙겨 드셔 보시고요. 이렇게 먹었는데 잘 조절이 되어지면, 댓글에도 좀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열심히 드셔서 점점 더 건강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The truth is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분류를 하면 몇 종류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먹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면 비타민 종류만 먹는다든지 오메가 종류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두 개만 먹고 다른 건 아예 안 먹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가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을 그래서 6가지는 빼놓지 말고 먹어야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의 화학적 구조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뇨라고 해가지고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췌장이 망가집니다. 저의 유튜브 댓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요. 거의 안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이는 거는 좋은데 너무 안 먹으면 곤란하다. 이런 탄수화물 안에는 밥, 감자, 고구마, 밀가루와 같은 전분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 탄수화물 안에는 또 콩나물, 채소류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도 이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감자, 고구마는 올리고당 형태로 분해가 되어졌다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되어지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쓴다.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쓴다. 제대로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몸속에서 쌓인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먹어 주어야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비율은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의 약 50%에서 55% 정도는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먹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식이섬유질, 탄수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지방, 음식물의 흡착 배설,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즙이 되어지기도 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을 청소한다. 장 누수를 예방을 해주는데도 쓰인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인데, 빼먹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중간 대사산물로 펩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어지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뒤에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는데요. 세포를 만든다, 조직을 만든다, 조혈을 한다, 또는 인슐린과 같은 내인성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쓰인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면역세포, 면역물질을 만드는 데 쓰인다. 물론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거죠. 단백질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 결국 그 소화 효소를 내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소화가 안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을 시켜준다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거나 또는 아예 소화 효소제를 먹거나 이런 것을 먹어줌으로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건데요. 단백질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보통 뭐30% 정도로 먹어야 된다. 네, 다음은요, 지질과 미네랄인데, 지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고기류 속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생선 속에 들어있기도 한데, 육고의 육류에는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다. 먹어주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생선으로부터 주로 많이 꺼내서 쓰는데요. 이것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다. 그래서 육고기 생선 속에 들어있는 기름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진다.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쓰이기도 하고요.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지방을 먹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미네랄입니다. 대표적인 미네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염식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염식 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얘가 우리 몸속에서 뭘 하느냐라는 건데요. 전기를 만드는, 내 몸이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재료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생성에 쓰인다. 뭐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은요, 없으면 효소, 호르몬의 화학적 구조를 잡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중에 특히 이 소금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미네랄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소금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너무 안 먹고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신 분들은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 소금과 마그네슘입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제대로 먹고 있느냐? 많이도 먹어보시고, 적게도 먹어보시고, 그건 스스로 체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몇개 먹어야 됩니까? 언제 먹어야 됩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냥 먹어보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누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듯이 누구나 비타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소금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는 잘 챙겨 먹는 게 낫다. 그다음에 유산균이죠. 다양한 유산균들을 많이들 먹고 있지만 내 몸에 맞는 균들이 있다. 그걸 찾아서 드시는 게 좋다. 얘네들이 하는 기능은 장 면역 개선, 장 누수 예방, 유효균총 확보, 쓸만한 균을 내 몸에 붙잡아 놓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해물질 발생 억제, 그 다음에 면역에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고요. 호르몬 물질 생산도 한다. 그래서 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여섯 가지는 빼먹지 말아야 된다.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게 바로 6대 영양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단백질. 오늘은 이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그 중에서 특히 한 개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둥근 구슬로 만들어져 있죠.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지면 이렇게 좀 짧은 걸로 만들어지게 되고, 요걸 보고 펩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다 잘라지면 그걸 보고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가지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링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양제를 놔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미노산을 혈관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 20가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근육이고요. 우리의 혈관이고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그 다음에 인슐린과 같은 그런 호르몬류, 그 다음에 소화효소, 이런 것들도 다 이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단백질을 우리가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요렇게 생긴 요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또이 아르기닌이 효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르기닌은 단백질, 우리 몸의 근육이나 혈관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단백질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걸 구성하는데 아미노산이 이용이 되어지는데, 우리 몸속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이 아르기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신체에서 만들어진다. 네,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은 신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르기닌은 식이를 통해서 공급되어져야 된다.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놈은 다른 아미노산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 콜라겐을 만드는 전구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면역 체계에 필수적이다.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쓰인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 아르기닌은 정말 중요하고요. 열심히 먹어야 된다. 특히 근육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근육을 유지를 한다. 연세가 들어가면 근육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 근육을 유지를 하는데도 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소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혈액 속으로 그냥 쑥쑥쑥 들어간다. 골격 및 조직 손상을 회복하는 데도 쓰인다. 즉 상처가 났을 때 회복, 수술하고 나서 회복. 특히 콜라겐 생합성에 중요한 프롤린 형성의 전구체로 쓰인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생성에도 쓰인다. 이 아미노산이 결핍되어지면 세포 및 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 아르기닌이 부족해지면 혈관의 탄력성도 또는 그 기능성도 떨어지게 된다. 그것 때문에 혈압 조절을 하는 탄력성을 잃게 되어져 버린다. 특히 혈압 조절에 관여되는 이 산화질소를 이 아르기닌이 관여되어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시면,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놈이 혈관의 내피이완 인자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엘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놈이 시트룰린으로 변환이 되어지면서 산화질소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근데 이 산화질소가 활성산소형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의 이완을 시키는데, 내피 세포들의 이완을 시키는데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여기서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이 아르기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산화질소는 혈압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 신경 세포의 정보 교환 또는 간 기능을 좋게도 해주고, 혹시 당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당이 뚝뚝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영양제, 비타민 C입니다. 오메가3. 그다음에 유산, 키토산. 그다음에 소금입니다. 마그네슘.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몸에 근육이 많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내 몸에 근육이 없으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 전부 다 있어도 크게 소용이 없다. 당을 없애려면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근육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근육에서 일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걸 만들어주는 영양제가 바로 이 아르기닌이다. 아주 좋은 영양제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아르기닌은 혈당을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시키는데 산화질소도 관여되어지고요. 또 인슐린이 세포하고 반응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해준다. 하지만 요거는 좀 염두에 두고 먹자.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은 L-아르기닌을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 사용될 때는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될 때 안전하다. 자, 그리고 고용량으로 먹을 때는 조심해라. 고용량 사용하더라도 안전하다. 하지만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9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혈압과 당뇨와 비만, 콜레스테롤,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아르기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도 아르기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Yeah.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종류에 따라서도 또 먹는 방법은 대부분 다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보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즉 기름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기름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식사 후에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용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사 전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지 않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을 때 속이 쓰리다 또는 뭐 식초 김치를 먹을 때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신 분과 속 쓰리지 않은 분, 요렇게 구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속이 쓰리신 분은 그냥 다 식후에, 네, 속이 쓰리지 않으신 분은 식전에 바로, 요렇게 크게는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그 영양제를 전부 구분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부류로 나누어 보시면 될것 같다. 참 쉽죠? 자, 그래서 우선, 속이 쓰리신 분은 비오유키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에 관해서만 일단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이 염증이 심해서 속이 쓰리신 분은 처음 3일 동안 비타민C 500mg, 굉장히 적은 양이죠. 반알입니다. 반알. 키토산 2개 800mg, 식후에 바로 소화효소제 1개, 그 다음에 유산균 1개, 그 다음에 용융소금 1/2 티스푼. 식전에 먹어버리면 속이 좀 쓰릴 수가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먹으면 속 쓰리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그리고요, 껍질을 꼭 까고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껍질도 단백질이어서 소화가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3일 후부터는 약간 양을 늘립니다. 비타민C는 1000mg으로 늘리고요. 키토산은 그대로 800mg, 소화효소제 1개, 유산균 1개, 용융소금을 1티스푼으로 다시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7일 동안 이제 식전으로 땡깁니다. 지금까지는 식후에 먹었는데, 식전으로 땡긴다. 식전에 먹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한다. 비타민C 1500mg으로 늘리고, 키토산 800mg짜리,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1개, 유산균 1개, 용융소금 1티스푼, 그 다음에 식사 후에요, 오메가3 한 개만 먹는다. 자,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식전 바로 비타민C를 2000mg으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은 그대로, 소화효소제 그대로, 유산균 그대로, 용융소금을 1.5T로 늘린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오메가3 두 개로 늘린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비타민C를 2000mg으로 늘리고, 오메가3도 2개로 늘리고, 용융소금도 2티스푼으로 이제 늘린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계속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오유키소 섭취는 이 방법에 따라서 섭취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라는 거 유튜브에서 비오유키소 섭취법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드셔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양으로 네, 쉽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잘못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잘안 되실 경우에는 네, 상담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소금과 비타민C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소금, 비타민C, 우리 몸에서 하는 그 기능,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금,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혈압을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해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세뇌가 되어져 있고,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혈액 중에 소금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혈압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혈압은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심장에서 미는 힘, 그 혈액이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밀어주어야,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밀어주어야 우리의 모세혈관까지 끝까지 영양성분과 산소가 골고루 잘 전달되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면 왜 나쁜 거냐? 산소와 영양성분이 잘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래서 살짝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은 게 살짝 낮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세포대사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양성분과 정상적인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혈압을 올릴 것이냐라는 건데요. 소금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양이 증가하도록 하면 그 혈액 속에 소금이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소금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분을 혈관 안에다가 끌어오게 된다. 그래서 혈관 안에 소금의 양과 수분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 양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심장에서 밀어주어야 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금은 혈압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내려간 혈압을 올리도록 하는데 소금의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소금은 신장에서 배출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에서 소금을 배출시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그게 잘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소금을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신장에서 남는 소금을 잘 배출시키지 못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다. 소금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하는 일,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소금이 전해질의 역할을 한다. 아, 이거 뭐 전해질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전기가 통하는 해리되어져 있는 성분이다. 전기를 띠게 하는 거다. 전기가 통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소금이 없는 물에 그 염도계를 꽂으면 제로가 나오지만 소금이 있는 물에 그 염도계를 꽂으면 숫자가 나타납니다. 숫자가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양을 가지고 염도를 체크를 해내주고 있다. 우리 몸속에서 소금, 전해질 이것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야 된다. 일정 수준 이상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기가 통하는 몸이 되어진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몸은 그냥 사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가 통하는 것에 의해서 세포 대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칼륨 나트륨 펌프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쓰인다. 세포 대사를 하는데 쓰인다. 소금은요, 우리 생명 유지를 하는 체온을 유지를 하고
체온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거다. 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금인데, 소금이 적정량으로 여러분들한테 몸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나는 적정량을 먹고 있는지, 부족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 소금이 적으신지 많으신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변의 염분 농도를 체크를 해서 0.9% 이하가 나오면 좀 더 드셔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요. 섭취하는 물의 양, 섭취하는 소금의 양, 음식의 양,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소변으로 얼마가 나오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가면서 염분 섭취량을 조절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분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몸속에는 수분이 있어야 되고요. 수분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각종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소금의 농도가 0.9%를 자동적으로 맞추어지고 있다. 혈액 속에서. 0.9%가 자동적으로 맞추어지려면 소금이 많아지면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소금이 적어지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 소금이 들어있으면 수분을 유지시켜준다. 노인이 돼서 살이 빠지고 이럴 때에도 바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분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소금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소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세포 대사를 잘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칼륨 나트륨 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빠져나오고 이게 세포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 생산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전자가 이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대사, 신진대사, 예, 그 다음에 생화반응, 전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전자는 소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 즉 생화학 능을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소금이다. 다섯 번째, 우리 몸 속에 살고 있는 균류들을 제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 유용한 균들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있으면 안 되는 균들은 빨리빨리 잘 없애준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감염도 줄여준다. 자연 중에서도요. 바닷물 같은 경우에 살고 있는 균들의 종류가 이 육지에 살고 있는 균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균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못하다. 여러분들의 몸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염분 농도를 잘 유지를 해주면 잘 못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0.8%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게 더 좋죠. 소금의 농도가 몸속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균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감염입니다. 그런 감염병 중에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방광염, 요도염, 질염, 구강염 이런 것들입니다. 수분이 많이 있는 곳에서 미생물이 살기 쉬운 곳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결염식을 하시고 계시면서 계속 방광염이 자꾸 걸리고 질염이 자꾸 걸리고 요도염이 자꾸 걸리고 이러시는 분들 염분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요, 소화를 시키는 위산의 원료가 되어지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자, 소금은 원소 기호로 ACL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CL이라고 하는 이것이 위산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염소 성분이 되는 거죠. CL은 소금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많은 양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이 위산, 소금의 공급에 의해서 위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량이 감소하고 저염식을 하시고 계시면 결국은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면 소화가 안 되게 되어지죠. 특히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염식 절대 하면 안 되고 저염식 하면은 소화불량에 걸린다. 소금은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데 쓰인다. 일곱 번째,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진 것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할 때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때도 바로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이용이 되어진다. 몸속에 염소가 부족해지면 내 몸속에서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바뀌는 것, 네, 이게 잘 안 되어진다. 탄산으로 바뀐 놈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금이 이용이 되어진다. 자, 이 소금이 부족해서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스가 찬다. 헛배가 불어다. 복부가 너무 팽창하고 팽만 되어진다. 가슴이 답답하다. 자, 염분 부족하신 분들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거든요. 소금을 좀 더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를 하셔서 연세가 드시더라도 소금과 먹기 좋은 음식물들하고 같이 골고루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남 참약구 이열약사님과 함께 50대 여성의 건강관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약사님, 저의 유튜브의 구독자분들께서 현재의 몸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으세요. 연세가 드시면 어떤 걸 호소를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 완경기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증상들이 보통 좀 뭐 잠이 잘 안 나거나 많이 난다거나 네. 열이 올라와서 조금 뭐 후끈후끈하다. 그렇죠. 그런,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젊었을 적에는 뭐 몸매 관리도 잘 되셨는데 갑자기 살이 찐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뭐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서는 운동을 해라, 칼로리를 줄여라. 그렇죠.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들인데 근데 그거랑 조금 별개로 원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완경기 여성분들의 가장 큰 변화는 이 호르몬 변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 변화들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호르몬의 그런 변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라는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굉장히 많이 보셨었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50대 전후로 해서 완경기 앞에 나와 있는 표를 보듯이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35%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또 동시에 75%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서로 비율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고 에스트로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비율이 프로게스테론보다 우세하게 되는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특성상 몸을 조금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살도 찌게끔 만들고 하는데요. 보통 에스트로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는 우리가 임신 전 그때쯤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임신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이 살도 많이 찌고 또 이제 영양소가 좀 풍부하게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 완경기 때 불완전한 비율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방이 증가하고 그렇죠. 자궁벽도 이게 증식이라고 하는 게 두터워지는 겁니다. 두꺼워지고 갑상선 호르몬은 또 호르몬 방해가 일어나고 혈전이 증가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혈당의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암 종류가 변화가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성 이제 암인데요. 네.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농도가 좀 높다 보니까 예.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심적인 변화도 일어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호르몬에 좀 조절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상대적으로 우울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약간 두통도 좀 오기도 하고 홍조도 오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는 오늘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좀 더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밸런스를 맞추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영양제들을 어떤 것들을 골라서 먹으면 좋을지 그 이렇게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에스트로겐의 대사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영양제들이 이제 원인 치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현상들, 우리가 살이 많이 찌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영양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승마 추출물 승마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세인트 존스 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승마 추출물이 천연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조절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아, 이제 또 지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혈전,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마음 우울증,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제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거는 어떤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아니면 감마리놀렌산들이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도 도와줘서 이제 혈전이 좀 생기는 것도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울증이라든가 우울감들. 좀 도움 되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수면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건강 관리, 생활 습관 관리 이런 것들도 또 좀 해주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 줄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그게 이제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의 이제 비슷한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증가 현상이나 우세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환경 호르몬들이 많은 부분들을 조금 피해 줄이는 거.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리얼 약사님 좋은 시간 이렇게 또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모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당뇨병 초기 증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다면 당뇨병을 의심을 해라.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 새 3kg 이상 줄어들면 건강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식사 제대로 하고 운동 제대로 하고 잠 잘 자고 있는데도 3kg가 줄어든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쇠한 경우에 단백질 보충이 필수다. 단백질이 보충되어지게 하려면 결국은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소화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흡수될 건 흡수되고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배출되어져 나가야 되는 게 통상적인 소화인 거죠. 그래서 체중을 매일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을 운영을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원이 되는 게 보통 탄수화물이잖아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부족할까요? 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소화가 되어진 뒤에 소장에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어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혈액 중에 포도당이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은 혈관 벽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세포에 전달이 되어진다. 이 혈관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혈압이 낮으면 구멍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흡수되어지는 양도 작아지는 거고요.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정상 혈압을 맞춰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감지하는 사이트, 이 부분이 고장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당이 왔는지 말았는지 잘 모르는 바보가 되어진다. 대부분 이 세포의 주변에 이상한 물질의 종류들이 많고 또 그 농도가 올라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포도당은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포도당이 해당 작용을 통해서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 여기가 실패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에너지는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포도당은 오지 않으니까 주변의 지방, 내 몸속에 지방을 끌어다가 글리세롤로 만든 뒤에 TCA 사이클로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또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든다. 결국 지방이 사라지고 단백질이 사라지고 말라가는 모습으로 되어진다. 자, 이게 살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초기 증상, 목이 마르다. 일반적으로 저혈당인 경우에는 당이 혈액 속에 몇 개가 없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100에서 120 정도 이런 농도를 맞추고 있죠. 그 다음에 고혈당인 경우에는 포도당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 포도당이 수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물을 많이 마시고요. 소변을 보러도 자주 가게 되고 또 물을 마시고 이게 반복되어지고 있고 미네랄이 소변을 통해서 또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못 쓰게 되니까 몸은 점점 마르게 되어진다. 소변뿐만이 아니라 땀으로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어져 나간다라는 건데요. 땀으로 배출되어져 나갈 때 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금도 나가고 포도당도 같이 배출되어져 나간다. 이 포도당을 먹고 살려고 하는 미생물도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냄새도 심하게 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몸에 평소보다 냄새가 많이 나면 이것도 당뇨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공복감을 느낀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포도당이 이 세포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내 몸에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 먹으려고 그런다. 결국은 계속 먹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혈당치 수치는 계속 상승되어져서 점점 올라가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당뇨 합병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졸리고 피곤하다입니다. 왜 졸리냐라는 건데 결국 이것도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야간 빈뇨도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데요. 당뇨 초기에 왔을 때 미리 조심하면 보통 70%는 금방 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당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타나는 초기 증상, 눈이 가렵다. 왜 가려움이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감염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 포도당이 대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고 산소 공급 안 되고 혈구에 힘도 없어지게 되고 면역세포들이 약하게 되어진다. 당뇨에 좋은 영양제 열심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열심히 드시고요.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요. 특히 식이섬유질 열심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당뇨병 초기 증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신다.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땀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난다. 몸에서 달달한 냄새가 난다. 소변에서도 냄새가 난다. 공복감을 느낀다. 졸리고 피곤해진다. 눈이 가렵다. 자, 여러분 당뇨 조심해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암에 관한 이야기. 이 암이 성장하는데 촉발되어지는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곤도 마코토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유방암 관련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체중이나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을 줄이는 것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암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일본의 베스트셀러 1위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꽤나 한국에서도 유명한 책이다. 이 책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환자들은 몰랐던 불편한 진실,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 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책 목차를 좀 살펴보면요. 네 번째 파트에서 잘못된 건강 상식에 속지 마라.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암과 연관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면 암이 증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요. 곤도 마코토 선생님을 찾아오는 외래 환자들 중에는 암은 치료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대신에 라며 자신이 직접 식사요법을 찾아보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식사요법은 대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현미, 채소만 먹는 식이므로 단숨에 살이 빠진다. 그러나 암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식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여기서 몸의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와 싸우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의학적 진단의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암세포가 면역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결국 내 몸이 암세포와 얼마나 잘 싸워내느냐, 몸이 죽지 않고 견뎌내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더 옳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줄여버렸다.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에너지 생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이 세포는 우리 몸속에 뭐 60조개가 들어있다. 이 세포에 칼로리를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체온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체온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림프구하고 이 과립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혈중에 들어있게 되는데 림프구가 많아지고 체온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림프구가 많아지고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알레르기 질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체온이 내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걸린다. 이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한 면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암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 굉장히 중요하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근본 원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칼로리다.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정상적인 세포막이 약해져서 정상 세포의 집합체인 정상 조직도 힘을 잃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고 침입하고 전이하기가 쉬워진다. 물론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만화되어져 있는 경우에 체중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너무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몸에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